안녕하세요, 더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도면층에서 모델을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델을 만들 때 모델 요거 보이죠? 여기 모델 색상이에요. 색상을 저는 회색 좋아해요. 회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깊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깊이를 지금 모르니까, 도면, 모양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추출을 해서 이미지를 좀 불러와 볼게요, 도면.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보시면, 불러왔나? 자, 다시, 이미지 추출, 자, 온. 아, 불러왔네요. 아까 오프에서 안 불러왔었나 봐요. 자. 현재 우리가 이거 보면, 외곽이 지금 50짜리고, T가 마이너스 35, 다음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8, 이렇게 이제 그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되죠? 원신 씨의? 모델링은 어드밴스드. 어드밴스? 아니에요. 어드밴스는 가공을 3D 할수 있는 거고, 모델링 작업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델링 작업 있죠? 여기 모델링. 그 모델링 작업은 프로페셔널보다 가능해요. 가공, 어드밴스드는 가공이구나.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이나 엑스퍼트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니깐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모델링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곽선을 선택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커브, 솔리드라는 걸 가지고 만들기, 자르기, 늘리기만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건 모든 참, 거라기보다는 집 정도는 짓지 않을까. 이건 참 아주 좋아요. 아주 자, 이게 심플해요. 솔리드 모델링의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에요. 자, 일단 만들기를 이용해가지고, 자, 외곽선 한번 선택을 했어요. 하단에 설명이 잘 나오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네요. 친절하게.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요 치수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대충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내가 한 50 정도에 넣을 거야. 50 정도까지 가면 되겠죠? 이렇게. 예, 뭐 확대하면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놓고 찍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22라고 여기를 입력을 해야 되네요. 자, 이제 자르기가 되겠네요. 자, 자르기 선택하고 마이너스 22로 가면 되니까 더 세세면 22하고 엔터 쳐도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자르기 선택하고 쟤는 마이너스 35네요. 마이너스 35. 35 엔터. 이렇게 찍으시면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길 끊어줘야 돼요, 도면에서. 도면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자르기 해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좀 어둡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요 부분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도면 치수가 불편하니까, 도면층에서 도면 치수를 이렇게 감추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평면.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부분만을 내릴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솔리드 만들기에서 자르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가야 돼요? 마이너스 38 내려가야 되네. 그죠? 자,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38까지 쭉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8. 38하고 엔터 딱 치면 들어가겠죠.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이 부분들을 관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평면에서 요거를 선택해서 그냥 쭉쭉쭉 내리면 될것 같아. 자르기. 자르기. 자, 이렇게 선택해서 눌러서 밑으로 그냥 쭉. 쫙. 그뻥 다음에 눌러서. 얘도 선택해서 쭉. 뻥. 여기 선택해서 쭉. 뻥뻥뻥뻥 잘 뚫리죠, 그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요 부분까지 이제 만들었죠. 재밌네요, 이거는. 예. 자, 우리가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부분에다가 코너화를, 3화를 넣을 거예요, 3화. 요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우리 이제 모델링 도구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모델링 편집 또는 모델링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모델링 도구 상단에 보면 목깎이라고 있거든요. 이 목깎이에서 뭐를 깎아줘야죠? 공구 반경 3mm로. 자, 어디? 바닥을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이 끝났으면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서
아시겠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자, 여기 못 따기를 1.5를 하고 싶어요. 자, 못 깎기 또 들어가시면 되고요. 못 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를 따시는 거예요. 자, 자, 목을 따는 게 아니에요. 자, 뭐를 깎기. 자, 이렇게 따. 해서 따 했다 치면 되죠. 그렇게 쉽게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여기 가서 보시면 각도 10도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 측면으로 이렇게 쫙 잘라낼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그거예요.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옆에 평면 보이죠? 평면. 네. 이 평면을 45도로 딱 돌릴 거예요. 어디서? 정면도로 봤을 때 이 평면도를 45, 그렇지. 10도 정도 딱 내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평면을 제어하는 거는 하단 좌측에 가보면 이 스마트 평면에서 다 해요. 예. 네. 이 스마트 평면에 보면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회전, 평면을 회전하는 기능인데 얘를 한번 딱 눌러 볼게요.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평면 좌표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좌표기를 기준으로 10도 넣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10도가 딱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 가지고 네. 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면도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러네요. 이렇게 10도가 딱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도는 내려왔는데 네. 얘가 기준이 어디가 되는지를 이 기준 포인트 있죠? 네. 포인트가 요 끝점이 되거든요. 네. 요 끝점에다가 딱 옮길 거예요. 또 네. 그럼 이제 이 끝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거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높이가 네. 어떻게 이제 옮기냐.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게 되면 평면 보기, 아, 제가 도면 보기 상태가 되죠. 이 도면 보기 상태에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려진다고.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대충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네. 대충 하나 그려 놓고 가이드선을 그려 주네요. 그렇죠. 다음에 두 개 다듬기로 해서 네. 얘와 얘를 선택하면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절대 좌표, 평면의 절대 좌표 꼭지점 있죠? 네. 그걸 여기다 딱 옮겨 놓으면 돼요. 어떻게 옮기냐? 이것도 스마트 평면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 평면에 가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요 포인트 있죠, 요거. 네. 자, 이게 위치점 평면화를 선택하셔도 되고 평면 이동이라는 걸 하셔도 돼요. 네. 자, 위치점 평면을 이렇게 딱 이동해 보니까 글로 가죠. 각도 유지하고 가네. 네. 그렇죠. 다음에 요거 평면 이동. 평면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갑니다. 그냥 평면을 이동하는 거와 포인트 이동하는 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평면을 평면에만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근데 요거는 네. 좌표와 같이 이동을 해요.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점이 맞네요. 뭐 위치점으로 해도 되고 평면 이동은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결과는 같아요. 자,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딱 틀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정면도에서 볼게요. 각도를 틀고 네. 요 끝지점에다가 평면에 지나는 선 끝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날려야 돼. 날려야죠. 어떻게 날리냐. 날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도면은 끄고 자, 우리가 모델만 있으면 되니까요. 혹시 가장 이 대빵 큰 거 모델링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아니에요 이제 평면 빼는 거 아니에요? 아, 평면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옮겼겠어요? 평면으로 절단이라는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절단 낸답니다. 네, 절단 낸 거죠. 자, 그 모델링 편집에 가시면은 네. 평면으로 절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절단해버리는 거죠. 아, 저런 게 있구나. 네,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식했네요. 네,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네. 딱 눌렀어요. 네. 그럼 이게 절단된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죠. 진짜 딱. 그죠? 깨끗하네요. 네. 자, 이거 단일 선택. 네. 선택하셔가지고 위에 거 선택하시고 오. 잘라 그냥 없애버리세요. 뚜껑만 딱 날라가네. 그럼 뚜껑 따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박이네 진짜. 네, 이렇게. 그래서
각도로 해서 깔끔하네요. 네. 평면으로 절단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이거 많이 있었죠.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네. 데서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코너화를 네. 3할 짜리로 하나 네, 이렇게 가셔가지고 목깎기라는 거에 가셔서 모를 깎기에서 3짜리를 해서 확인 해준 다음에 선택하고 선택하고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만드시죠. 아, 깔끔하네요 진짜.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색상을 좀 넣고 네. 싶으면 네. 여기가 색상 넣기라는 게 있어요. 색상 넣기에서 네. 뭐 마음에 드는 색 있으면 아마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아 색상을 좀 이렇게 네.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너무 많이 쓰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드를 만들 수 있었죠. 어 좋네요. 보기 좋네요 진짜. 자, 다시 여기다 한번 넣으면 그리고 색상을 넣기에 들어가서 아 이렇게 여기 지금 만들어진 색상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걸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모델은 이 네. 측면을 네. 한번 가공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공이 아니라 도면을 측면 도면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영상에서 이 측면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다음에 또 뵐게요.